노영민 비서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모르세요? 법적 근거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답변이 있으시면 제 질의 끝나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청원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각 부처에 청원할 수 있는데 청와대에 이제 모든 현안이 쏠리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서 지금 청와대의 권한과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서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20만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 20만이 차더라도 청원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삭제 숨김 처리되죠? 네, 그것은 운영 그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 원칙에 허위 보시면, 사실이라든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삭제 또는 숨김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누가 결정하죠? 삭제 숨김 처리하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네, 그것은 저희 그 디지털 소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소통센터장님이 최종적 결정자입니까? 소통수석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소통수석님이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예, 그 네. 디지털 소통센터는 소통수석실에 네. 그러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께서 소통수석에게 별도로 숨김 처리하라거나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통수석이 숨김 처리한 거에 대해서 상부로 보고합니까?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딸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 취소시켜달라는 청원이 8월 20일에 올라왔는데 이게 숨김 처리됐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허위사실 내지는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뭐가 허위사실이죠? 제가 봤을 땐 허위사실이 없는데요. 네, 우리 소통수석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수석님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용과 관련해서 좀 선별적 편의적으로 지금 답변하시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쓰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대한 내용입니다. 그 김광진 비서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한번 저 슬라이드에 올려봤습니다.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해서 쭉 해가지고 검찰에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따라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본 청원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특권층에 대한 다양한 불공정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절감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여쭙겠어요. 여기에서 주어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 후보자 이름으로 바꿨을 때 틀릴 게 있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여기에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수사 중이죠? 예, 제가 다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두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국 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것이 청원이 올라왔을 때 이러한 형태로 똑같이 답변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조국 전 장관 관련 청원은 숨김이나 삭제한 경우가 없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비공개 전환한 거 없습니다. 100% 비공개 전환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청원은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가족 관련 청원도 똑같은 이유로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럼 왜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 답변은 뭐죠? 이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조국 원 전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것은 공개, 그 가족에 대한 것은 비공개,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원은 모두 공개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0만이 넘어야 답변합니다. 2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 앞에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 질의 중에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나 이런 걸 하십니까? 네, 그거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민정수석실이 아니고 비서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설립 추진 보도가 나와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보도 사실을 보고 아르셨고 원한 바도 아니다, 또 당혹해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죠.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대통령께서 모르셨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차하게 이런 걸 직접 지시하셨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자료를 보면은요, 분명히 대통령 지시 관심 사항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 보시면 BH 등과 3, 4월에 4회에 걸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BH가 청와대 말고 또 다른 걸까요? 아니겠죠? BH는 청와대를 얘기합니다. 예, 맞죠? 그러면 실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모르시는데 그럼 비서실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비서실장 지시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협의하셨어요? 국가기록원하고요? 국가기록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국가기록원이 청와대하고 아무 교감도 없이 이렇게 보고서를 쓰는 건 이거 사문서 위조입니까? 뭡니까? 가짜뉴스입니까? 이거 뭐죠? 사기인가요? 해당 비서관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비서관실이죠? 국정기록비서관실입니다. 국정기록비서관실 지금 누가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있나요? 이거 네. 누구 그 기록관실에 누구와 협의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항도 아닌데 누군가가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라고 일종의 사칭을 한 겁니다. 비서실장님, 청와대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왜 관계 없어요? 누군가 사칭을 한 건데. 대통령 뜻이 아니래잖아요. 제가 이 문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문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누가 협의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분에 대해서 기강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거 청와대 기강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이렇게 공문서에다 보내가지고 다 예산 협의하고 뭐 지으라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벌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문서가 어디 문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기록원 시행령 개정 추진 자료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거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